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는 이제 영상을 이제 슈퍼스타 영상을 먼저 준비했었는데 영상을 찍다가 목소리가 지금 출력이 안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 진행이 7월을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다른 영상부터 올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다른 영상 먼저 준비했습니다. 이제 스쿠패스 8주년 가챠가 이제 8주년이 이제 6월 30일로 이제 이벤트가 끝났는데요. 이제 그와 함께 8주년에서 했었던 600연 가챠를 제가 여기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제 첫 영상으로는 이제 176연, 이제 뮤즈 88연, 아까 88연 해가지고 총 176연 가챠를 보여드렸고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이 이제 미래 티켓 가챠 영상인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430연이 부족한데 이제 예전 이제 처음에 예고했던 것과 다르게 100연이 빠진 330연이 현재가 최대치로 현재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포함하면 대략 이번 이벤트로만 500연 가챠를 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글로벌 서버는 좀 아쉽게도 이제 88연 이제 분량이 나왔고요. 왜 그런지는 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주년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미래 티켓을 한번 쫙 질러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분량은 총 330연, 총 30회 분량이 되고요. 뮤즈 15회, 아쿠아 15회 해서 어떤 카드가 등장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가챠 미래 티켓 가챠입니다. 시즌은 이제 총 4개의 시리즈로 등장을 했었고 이제 일정 주기마다 계속해서 바뀌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서버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복각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공되었고요. 이번 가챠 같은 경우는 시리즈 3 가챠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R 같은 경우는 확률 1%고 SSR 확률 4%.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가챠랑 똑같습니다만 SSR이 확정적으로 한 장씩 부여가 되기 때문에 총 30장의 SSR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아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뽑았겠지만 과연 저는 이제 이 카드를 전부 다 지를 생각입니다. 330연이니까 총 15번씩 뮤즈 15번, 아쿠아 15번씩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카드가 등장할지 과연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뮤즈부터 15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카드가 많기 때문에 SR은 이제 그냥 넘어가고요. SSR 이상의 카드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SR 첫 번째 카드 린입니다. SSR 첫 번째 카드고요. 이제 SSR 이상의 카드가 나오면 바로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1연은 자, SR 두 장까지 챙겨준 상황이 됐네요. 스킵을 누르고 싶지만 뭐가 나온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SR은 네, 우미네요. 우미가 되겠습니다. 키라키라 센세이션 의상이죠. 각성 후 상태입니다. 키라키라 센세이션 우미가 되겠습니다. 자, SSR 2장 그리고 UR 1장 보정값을 빼고도 굉장히 좋은 성과네요. 일단 첫 장은 노점이었고요. 두 번째 장은 우미. 자, 그리고 UR 1장 자, 노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 SSR 노점이고요. 스마일 속성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자, 우미. 우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UR 카드입니다. 자, 판정 체력 회복 효과를 가지고 있는 노조미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UR 한 장 일단 획득을 했고요. 자, 다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SR 한 장이죠. 이건 맨 끝이니까 바로 넘길게요. 다 보기엔 좀 힘드니까. 자, 일단 그리고 SSR이 일단 한 장이 나왔고요.
SSR은 네 이제 호노카가 되겠습니다. 호노카.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11년. 자, SSR 한 장. 네, 마키네요. 마키입니다. 자, SSR은 이렇게 마키가 나왔고요. SR은 네, 코토리 한 장이 나왔습니다. 다음 11년 가겠습니다. 다음 11년에 UR 한 장이네요. 네, SSR 이상 카드에서 UR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UR이네요. 두 번째 UR은 L입니다. SR은 네, 호노카가 나왔고요. UR은 L입니다. 퍼펙트 횟수에 따라서 이제 스코어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카드가 되어있네요. 네, 이렇게 일단 두 장 이제 획득을 했고요. 다음은 SSR 한 장입니다. SSR 아까 나온 덩우미 중복이네요. 다음 거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SR 한 장, SSR 한 장입니다. 자, SSR은 네, 키라키마 센세이션 호노카가 되어있고요. 자, 좋습니다. 다음 카드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는 SSR만 한 장이 되겠네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레어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C를 좀 많이 얻는다는 생각으로 하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SSR은 네, 이제 코토리가 되겠고요. 자, SR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SR 한 장과 SSR 한 장이 되겠네요. 이건 넘기도록 할게요. 맨 끝에 있다 보니까 SR은 일단 노점이고요. SSR은 네, 또 한 장 나왔네요. 네, 니코고요. 네, 이것도 역시 키라키라 센세이션 카드죠. 좋습니다.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분의 1 정도 일단 소모했고요. 일단은 아무것도 일단 안 나온 상태인데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적으로는 SSR이겠지만요. 네, UR! UR이에요. 네, 좋습니다. UR 호노카고요. 자, 스코어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는 호노카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3장째 뷰즈에서 현재 3장째 나왔고요. 다음 거 가겠습니다. 앞으로 약 4번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 오, U SSR이 2장 있네요. SSR 2장, SR이 3장. 일단 SR은 이제 린, 우미, 마키 이렇게 나왔고요. SSR 첫 번째는 네, 마키입니다. 마키고요. 자, SSR 한 장은 예, 니코입니다. 니코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두 장 얻었고요.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이제 미래 오, UR 한 장 더. 좋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UR이네요. 네 번째 UR은 자, 니코죠. 니코입니다. 일단 SR은 린, 코토리 한 장씩 얻었고요. 자, UR은 니코입니다. 판정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두 번. 첫 번째는 SSR 두 번, SSR이 두 장. 좋습니다.
첫 장은 네 호노카, 두 번째 장 코토리입니다. 그리고 세 장이네요. 세 장입니다. 프렛당 한 장씩 얻었고요. SR은 일단 L입니다. 첫 장 자 호노카고요. 자, 두 번째 장 코토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요까지 해가지고 프렛당 카드 세 장이 나왔네요. 각각 한 장씩 해가지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뮤즈 마지막 21연. 자, SSR 한 장, SR 두 장입니다. 첫 장은 에리. 자, 노조미 나왔고요. 두 번째 SR은 네, 니코입니다. 자, SSR 노조미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즈는 총 네 장의 UR이 일단 나온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아쿠아 15번 165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는 어떤 카드가 등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SR 약간 좀 끊김이네요. 예, 특히나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좀 더 드랍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SSR은 네 치카입니다. 치카. 자, 두 번째는 SR 두 장, SSR 한 장입니다. SSR은 마리, SR은 리코하고 요시코 각각 한 장씩 얻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거 가겠습니다. 다음 거. 카드 많기 때문에 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마지막에 나온 거이기 때문에 이건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UR은 네, 이제 요입니다. 첫 번째 UR이 되겠네요. 1%인데도 잘 떠요, 지금. 생각보다. 자, SSR 한 장, SR 한 장입니다. SSR은 하나마루, 그리고 SR은 요시코입니다. 자, 앞으로 11번. 남았고요. SR 4장인가요? 지금? 자, 보도록 할게요. SR이 일단 하나마루, 리코, 카난, 마리 이렇게 4장이네요. SR 4장입니다. 그리고 SSR은 네, 치카 치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가 많다 보니까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일단은 SSR 한 장에 SR 한 장, UR 한 장입니다. 두 번째 UR 나왔고요. UR은 네, 하나마루입니다. 하나마루 UR. 자, SR은 네, 루비가 되겠고요. 자, SR은 리코, 그리고 UR은 네, 하나마루가 되겠습니다. 체력 회복 카드죠. 그래서 일단 두 장째 좋습니다. 이번 거는 SR 두 장, SSR 한 장입니다.
SSR은 네 발렌타인 시즌이죠. 네 리코입니다. 그리고 SR은 마리 한 장, 루비 한 장입니다. 자, SSR만 한 장이 되겠네요. 카난입니다. SSR 카난. 자, 다음 11원 UR 한 장입니다. UR은 네, 치카이네요. 치카 UR입니다. 예전에 이거 뽑으려고 난리 쳤던 거 저기 있던 거 같은데. 다른 카드였나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사인 열 뽑을 때 뽑으려고 했던 카드였던 거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워낙에 많은 카드를 뽑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SR은 두 장, SSR은 한 장입니다. SSR은 네 카난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카난이 되겠네요. 그리고 SR은 네 하나마루 한 장. 그리고 다이아 한 장입니다. 앞으로 남은 건 다섯 번이 남았습니다. 자, SSR만 한 장이네요, 이번엔. 자, SSR은, 네, 치카입니다. SSR 치카. 자, 앞으로 4번 남았고요. 현재 아쿠아 UR은 현재 3장째, 4장째네요. 이제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총 8장이 됩니다. 오, 또 나왔네요. 네, 요한장더 좋습니다. 그리고 SR은 네, 카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SR 한 장에 SSR 한장 같네요. 자, SSR은 이번에도 여우. 여우가 됐고요. 자, 남은 건두 번. 현재 획득한 UR은 뮤즈 4장, 아쿠아 4장입니다. 이번에도 SSR 한 장, SR 한 장. 자, SSR은 네, 다이아네요. 다이아가 나왔고, SR은 이제 네, 두 장.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SR은 이제 하나마루하고 카난이 나왔네요. 자, 마지막 11원입니다. 이번 8주년 가챠 마지막 10 연차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무료 가챠 마지막 가챠네요. SR 3장, SSR 한 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떤 카드일까요? 네, SSR은, 자, 마지막 SSR은 이제 루비네요. 차이나 시즌. 루비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R은, 자, 루비 한 장, 다이아 한 장, 그리고 카나 한 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카드가 어떤 카드 나왔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챠 결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카드, 330장 분량의 카드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선물하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SR이 일단 뮤즈가 네, 6, 8, 12, 13, 14, 16장. SSR이 16장이 나왔고요. 아쿠아가 12장, 아쿠아는 12장이 나왔습니다.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UR이 SSR 확정이었을 때 UR이 좀더
떠섰기 때문에 좀 약간 적은 모습이 있고요. 뉴알 같은 경우에는 자 뮤즈 내장입니다. 뮤즈 내장 그리고 아쿠아 내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뮤즈 같은 경우에는 니코 한장, 호노카 한장, 에리 한장, 그리고 노조미 한장 이렇게 내장으로 넣고요.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카 한장, 하나마루 한장이고 요는 같은 카드로 두 장을 획득을 하면서 총 8장이 나오게 됐고 SSR도 28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카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8주년 무료 가차도 이렇게 500연 조금 넘는 분량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었는데 좀 약간 아쉬운 게 있습니다. 글로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량이 많이 적었어요. 분량적으로 약 반 정도? 절반가량이 제공이 안 됐다 보니까 이제 이전을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본 감이 이제 없진 않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개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전을 했을 때 한 250장 분량 정도를 이제 제공을 해줬으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라는 생각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후속 조치라도 좀 뭐 이런 쪽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일본 서버하고 이제 글로벌 서버에서 넘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게끔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주년이잖아요 솔직히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하는 것도 이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일단은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카드가 나왔을지도 많이 기대가 되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